다른 사람도 모르면은 정지 소지요 비여 경인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런 대목은 천수경에 그대로 또 잘 나와 있죠. 재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재영망 재망 신멸 경계도 없어지고 마음도 이렇게 건도 없어지고 경도 없어지면 건경이 일시에 다 없어진 재망 신멸 양구공 둘 다 공하다고 하면은 시정명이 그 상태가 바로 진실이니라 진참연이라. 자 동자의 몸 가운데서 발언정에 들어가 장년의 몸 가운데 정을 쫓아나오고 장년의 몸 가운데 발언정에 들어가 노년의 몸 가운데서 정을 쫓아나오며 노년의 몸 가운데서 발언정에 들어가 선녀의 몸 가운데서 정을 쫓아나오고 선녀의 몸 가운데서 발언정에 들어가 선남의 몸 가운데서 정을 쫓아나오며 선남의 몸 가운데서 발언정에 들어가 비구니의 몸에서 정을 쫓아나오고 비구니의 몸에서 발언정에 들어가 비구의 몸에서 몸 가운데서 정을 쫓아나오며 비구의 몸 가운데서 발언정에 들어가 항무학의 유황무학의 몸에서 정을 쫓아나오고 유황무학의 몸에서 발언정에 들어가 벽지불의 몸에서 정을 쫓아나오며 벽지불의 몸에서 발언정에 들어가 예래가 나툰 몸에서 정을 쫓아나오고 예래의 몸에서 발언정에 들어가 모든 하늘의 몸 가운데서 정을 쫓아나오며 모든 하늘의 몸 가운데서 발언정에 들어가 큰 용의 몸 가운데 정을 쫓아나오며 큰 용의 몸 가운데서 발언정에 들어가 야차의 몸 가운데 정을 쫓아나오며 야차의 몸 가운데 발언정에 들어가 귀신의 몸 가운데서 정을 쫓아나오고 귀신의 몸 가운데서 발언정에 들어가 한 털구멍 가운데서 정을 쫓아나오며 한 털구멍 가운데서 발언정에 들어가 모든 털구멍에서 정을 쫓아나오고 모든 털구멍에서 발언정에 들어가 한 털 한 끄트머리에서 정을 쫓아나오며 한 털 한 끄트머리에서 발언정에 들어가 한 티끌 가운데서 정을 쫓아나오고 한 티끌 가운데서 발언정에 들어가 모든 티끌 가운데서 정을 쫓아나오며 모든 티끌 가운데서 발언정에 들어가 금강당 가운데서 정을 쫓아나오고 금강당 가운데서 발언정에 들어가 마니나무 위에서 정을 쫓아나오며 마니나무 위에서 발언정에 들어가 부처님 강명 가운데서 정을 쫓아나오고 부처님 강명 가운데서 발언정에 들어가 바닷물 가운데서 정을 쫓아나오며 바닷물 가운데서 발언정에 들어가 하대 가운데서 정을 쫓아나오고 하대 가운데서 발언정에 들어가 바람에서 정을 일으켜도 마음이 산란하지 않으며 풍대 가운데서 발언정에 들어가 지뢰 가운데서 정을 쫓아나오고 지뢰 가운데서 발언정에 들어가 하늘 궁전에서 정을 쫓아나오며 하늘 궁전에서 발언정에 들어가 허공에서 정을 일으켜도 마음이 산란하지 않아. 이 이름이 한량 없는 공덕자의 삼매가 자자의 헤아리기 어려우니 시방의 일체 모든 여래께서 한량 없는 급에 설하여도 담이 없나니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잘 나왔네요. 이 깊은 뜻을 비유로 나타내는데 비유로서 비유할 수가 없음을 말하다. 아무리 설명해도 뭐 그냥 비유할 수는 없죠. 그 자체니까. 그러니까 마치 칼로서 칼을 자를 수가 없고 물로서 물을 씻을 수가 없고 손가락으로서 손가락을 가리킬 수가 없고 눈으로서 눈을 볼 수가 없듯이 비유 자체가 전부 다 그것이니까. 삼라만상을 어와 정, 의보와 정보 내지는 심과 경 우리가 흔히 이제 이론적으로 그렇게 이제 펼쳐놓은 것에 대해서 똘똘 말아가지고 제석천의 인다라망처럼 한 그 구슬 안에 전체 구슬을 다 비쳤죠. 그죠? 전체 구슬에서는 또 한 구슬 한 구슬이 다 비치게 되고. 네, 이 모든 일체 열애함 공설하사대 중생 업보는 난사의며 재령 변화 불자재와 보살 신령 여흥 난산이 여기 비유이 현시인데 종무유유 능유차은이와 모든 열애께서 다 한 가지로 설하시되 열애의 업보가 헤아리기 어려우며 모든 작용의 용의 변화가 용자가 작용이라 쓰는 게 재룡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왜 이 용자를 쓰나? 부처님의 자제하신가 보살의 실력 또한 헤아리기 어려우니 비유로서 나타내 보이려 해도 마침내 능히 이것이 비유할 비유가 없거니와 어떻게 그걸 비유하겠어요? 연제 지혜 총달이란 인어
비고해 기언이라. 그러나 모든 지혜 있고 총명하고 달통한 사람들은 비유로 말미암아 그 뜻을 알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비유하더라도 이 안다고 하는 이것은 마음에 뭡니까? 심지체라. 마음에 채요. 안다고 하는 거는. 그죠? 우리 안다라고 하는 건 마음이 채입니다. 그런데 안다는 것이 심지체가 그러면 이 알지자 하나가 정확하게 보니까 알수 없으니까 뭐라고 봐야 되죠? 무지라고 보는 거라. 그죠? 그냥 있다가 모르는 이런 안 배워서 모르는 무지가 아니요. 그죠? 에, 참 답답네. 우리가 선방에서 흔히 그 선방 가든지 안 가든지 이게 알고 있다 이것입니다. 예, 글을 배우든지 못 배우든지 안다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생각해보면 뒤에 구절이 이제 잘 얘기를 하는데, 견 질병이네 병든 사람을 볼 때는 당원 중생이 마땅히 지신 공적하야 이게 정법이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3단을 나눴는데 3단 77페이지 넘어갑니다. 성문들의 신통을 들어서 비유하다. 동화사 주의심이 여러분 계시는가 봐. 성문의 마음은 팔해탈에 머물러서 가지고 있는 바의 변화에 나타내며 모두 자재의 능이 한 몸에서 많은 몸을 나타내고 다시 많은 몸으로서 한 몸이 되게 하고. 그 선오록 같은 데도 보면은 그 나한이 되면은 18신통력이 있죠. 선정이 이제 들어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여기도 이제 그 비슷하게 이제 나오죠. 흑운 가운데서 하정에 들고 행주자와가 다 흑운에 있으며 몸 위에서는 물을 내고 몸 아래에서는 불이며 몸 위에서는 불을 내고 몸 아래에서는 물이라. 이와 같이 모두 한 생각 가운데서 각가지로 자자야 할양 없으나 저들은 큰 자비를 구족하지 못하여 중생을 위해 불도를 구하지 못하도다. 오히려 능히 사이하기 어려운 일도 나타내거든 하물며 큰 이익자재한 힘이겠는가. 해와 달을 들어서 비유로 하다. 비여 이를 유허공의 영상보변의 시방이라 천지파태 기중수와 중보하에 비불연인다라야. 비유컨대 해와 달이 허공에 설때 그림자 형상이 널리 시방에 두루하여 샘과 목과 큰 목과 그릇 속의 물과 온갖 보배관과 바다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으니 보살 색상도 영역부연하야 시방보현 부사의라. 차계 삼매자재법이니 유유열의 능정요운이라. 보살의 빛깔과 형상이 또한 그러하니 시방에 널리 나타나 보살에는 이것은 모두 삼매자재한 법이라. 오직 열에만이 능히 정득해 요지하나니라. 정지소지 비여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에 비친 형상을 들어서 비유하다. 깨끗한 물 가운데 내 병정의 형상이 제각기 달라 서로 섞이지 않는지라. 칼과 창과 활과 화살의 종류가 심히 많고 갑옷과 투구와 수레가 한 종류가 아니니 그 있는 바 모양의 차별을 따라서 다물 가운데 나타내지 않음이 없되 물은 본래 스스로 분별함이 없으니 보살의 삼매도 또한 이와 같나니라. 보살의 삼매가 본심이죠, 뭐 그죠? 예. 우리 본심 속에 들면은 뾰족한 게 오든지 둥근 게 오든지 다 어떻습니까? 다 소화가 되는데 그 본심 속에 살지 못하니까 뾰족한 게 오면은 즉기 뭐라고 했죠 아까? 아상. 내 마음에 안 맞으면은 바닥 다 일나거든. 차라리 이렇게 몰고 가다가 한놈 낑겨들면 콱 받아보거든. 저 같은 경우는 급하니까 막 누가 낑겨들면 차를 세워놓고 그차 본넷들을 다 뜯어보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다 허상이다 알면은
그러니까 허상이라고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엔갈 수행 해가지고도 안 들고. 집 옆에 기원이 있다고 바둑 실력이 느는 것도 아니고 집 옆에 절이 있다고 수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 기원에 가가지고 또 동네 바둑 계속 바둑 뜬다 해가지고 이창호를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선지식을 만나야죠. 또 선지식 만나서 될 일도 아니고 지가 또 타고나기도 해야 되고 또 옆에 도반들도 좋아야 되고 그 환경도 좋아야 되고 모든 것이 이제 그렇게 갖춰져야 되는데 여기 쭉 읽어보면 얼마나 복이 많으면 이만큼 될까 싶은 생각도 좀 들죠. 음성을 들어서 또 비유하다. 바다 가운데 신이 있어서 이름이 선음이라. 아주 착한 음성이라. 그 소리가 널리 바다 중생을 수순하며 가지고 있는 말들은 모두 다 잘 알아서 뭐 저 모두로 하여금 다 기쁘게 하나니 저 신은 탐진치를 갖추었으되 오히려 능히 온갖 소리를 잘 아나니 하물며 다시 모두를 지녀 자제한 힘이 능히 중생들을 하여금 기쁘게 하지 못하겠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지 풍광이 이런 정도라고 하는 거죠. 변제를 들어서 비유하다. 한 부인이 있어서 이름이 변제다. 부모가 하늘이 구하여 낳은지라 만약 악을 여의고 진실을 좋아하면 저 몸 가운데 들어가 묘한 변제를 나타내나니 그가 탐욕에 탐진치가 있대 오히려 능히 행을 따라 변제를 주거든 어찌 하물며 보살이 지혜를 갖추고 탐진치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능히 다른 중생들을 이익하게 하지 못할 이유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탐진치만 떨어지면 우리도 그냥 여의주요. 이 몸 자체가 굴러댕기는 여의주라. 비유컨대 환사가 환법을 알아서 능히 갖가지 한량없는 일들을 나타내는지라 잠깐 사이에 오랜 세월을 짓고 도성과 고월이 풍요한 큰 안락을 지어 보인가 같나니 환사는 탐진치가 있지만 오히려 그런 요술을 부리는 그 힘으로 세간을 기쁘게 하건 하물며 선정과 해탈의 힘이 중생들을 기쁘게 하지 못할 수가 있겠는가. 하늘과 아수라가 전쟁을 할 때 아수라가 패하여 달아나면 병장기와 수리와 군대들이 일시에 숨어버려 볼 수가 없나니 그 연뿌리 속으로 막 숨어버린다 그러죠. 그러면 제석천하고 아수라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때로는 아수라가 이기고 때로는 제석천이 이기죠. 사람들이 착한 마음을 많이 내면은 제석천이 이기고 악한 마음을 많이 내면은 아수라가 이기죠. 뭐 세월도 그렇습니다. 시절도 이렇게 쳐다보면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 많이 되면 대통령이 악한 사람 뽑게 돼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 착한 사람이 많을 때도 대통령 뽑으면 대통령도 착한 사람이라. 대통령이 착하고 악한 거는 누구에 딸려서요? 민심에 딸린 거라. 그거 이제 하안경 속에서 그것도 그대로 나와요. 그건 제 해석이니까 거의 맞을 거예요. 뭐 그러라도 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가 탐진치가 있지만은 오히려 능히 변화하여 함이 아수라도 그렇게 변화가 부사히 한데 하물며 신통하고 두려움이 없는 무유공포 원리전도 몽상했는 보살이 어찌 능히 자제함을 나타내지 못하겠는가. 제석천의 코끼리를 들어서 비유하다. 석재 한인에게 코끼리 왕이 있으니 그가 천주가 가고자 할 때를 알아서 제석천이 가고자 할 때를 알아서 스스로 머리를 천주교도 불교네 그죠? 피지 천주 욕행시 나오죠. 그런데 이거 뭐 여기 나왔다면 그냥만 안 믿을 거예요. 장로는 금강경이 나오고 천주는 하안경이 나오고 스스로 머리를 32가지로 변화해 짓되 낱낱이 모두 여섯 상아를 갖추며 낱낱이 상아 위에 일곱 연못의 물이 깨끗하고 향기롭고 맑게 가득하여 낱낱이 청정한 몸물 연못물 가운데 각기 일곱 연꽃이 묘하게 장엄하니 그런 것도 다 뜻이 있는 거죠. 우리 대성불교 머리를 32개로 나눴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30 이상이요 코끼리 상아가 6개라고 하는 것은 육바라밀이요 그 연못이 일곱 군데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칠각지요
저 모든 장엄한 꽃 위에 각각 일곱 하늘의 옥녀들이 있어 다 좋은 기회로 온갖 음악을 연주하여 재석으로 하여금 더불어 서로 즐기나니라. 저 코끼리가 혹은 다시 본래의 모습을 버리고 스스로 그 몸을 하늘 모든 하늘과 한 가지로 변화시키니 위와 나아가고 거침이 행동 거지가 행주자와 음묵 동정이 다 같은지라. 이러한 변화하여 나타내는 신통력을 가졌나니라. 그가 저기 재석천에 코끼리가 탐진치가 있지만은 오히려 능히 이와 같은 모든 신통을 나타내거나 어찌 하물며 방편지혜를 구족하고 모든 선정에서 자유자재한 사람이 중생을 제도하며 자유자재하지 못하겠는가. 저 아수라의 변화한 몸이 금강제를 밟고 바다 가운데 서니 바닷물이 깊대 겨우 반이고 머리는 수미상과 한 가지로 가지런 하나니 그가 탐진치가 있지만 오히려 능히 이러한 신통력을 나타내거든 하물며 마구니와 원수를 항복받은 세상을 비추는 등불 같은 보살 행위 보살이 이 그렇게 자제한 위신력이 없겠는가. 그 우리 여기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가는 것도 굉장한 것이죠. 뭐 개인적으로 고민은 있지만은 이제까지 이제 환경 배우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예. 고민은 있지만은 환경을 배우시고 나니까 이 사바 세계가 견디고 참아야 될 세계라고 하지만 결국은 어떤 세계였죠? 화장 세계의 13층에 있었죠. 극락 세계 13층. 그걸 이제 좀 잘 인지하시면서 좀 우리가 이게 현수품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잠시 한 1분만 지금 테이프 가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광하겠습니다.